2011년 3월,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남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죠. 벌써 6년이 흘렀는데 복구의 손길은 더디기만 합니다. 네, 정든 고향을 떠난 주민들 가운데는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황보현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몰아닥친 사상 최대의 쓰나미. 옛 초등학교 건물에 걸려있던 시계는 6년째 쓰나미가 덮친 그 시간 2시 48분에 멈춰 있습니다. 대지진 참사 당시 있었던 건물 중에 유일하게 이 건물만이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을 그대로 남겨서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앞으로 이 건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피해 지역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저기 피라미드처럼 솟아오른 흙무더기들. 또다시 쓰나미가 몰려와도 침수되지 않도록 주택과 상가가 들어갈 자리에 미리 흙을 높이 쌓은 겁니다. 하지만 정작 건물 짓는 건 시작도 못했습니다. 기반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 고향을 떠나 임시주택을 전전하는 주민들의 복귀는 아직 먼 나라 얘기. 돌아가서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주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부근에 살다 떠밀려 고향을 등진 시기야라 부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정부가 고향 마을 일대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구역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쓰나미와 가공할 원전 사고의 이중고를 겪은 동일본 피해 지역. 주민들에겐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또 아직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회환과 원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